하시죠. 네. 오! 오! 자. 와! 와! 어! 오! 지금까지 서부 여기서 뛰시는 거예요. 기대님 준비 시작. 오늘 들 빠지면 안 된다고 본대가 들 빠지잖아. 이러면 끝난 거예요? 그렇지. 진짜 다시 한 번만 해볼까? 재밌죠? 원래 아니 아무 때는 네가 혼자 물어보는 거야? 제가 실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어요. 억울해서. 지금 마음가짐 다르거든요 지금. 탑바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. 지금까지 서름 여기서 푸시는 겁니다 비디님. 준비 시작. 잘 나쁘지 않아요 지금. 나쁘지 않아요 지금. 왜 좋아? 지금까지 서름이 장난 아닌데 지금. 오. 야. 뭐래? 서름이 있긴 한데 틀지 못해. 유성민이라고 하고요. 혹시 유튜브 보시나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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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하셨나요? 예. 예. 하셨어요? 예. 거의 안 했죠? 예. 오늘 일단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70km 선수를 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70km 했는데 완전 나자빠진다 그러면 그냥 족구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. 씨름에 있는 모든 기술을 진짜 다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.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손기술가 좋구만. 네, 연습을 좀 해보고. 이게 손재만 기대고 있을 때? 한번 이렇게 흔들어 드릴 때 계속 있을 거예요. 계속 잠을 잡아야죠, 잠을. 이렇게 꼬아서 허리 띄고, 허리 띄고. 바들한테 한치 힘을 해요. 네, 그렇죠. 그렇게 지나고 쓰고 이 동작이 중요해요. 이 동작을 안 하면 개치기가 당할 확률이 더 높아. 좀 쉬었다 이제 한번. 제가 봤을 때는 준태야. 네? 네. 4학년 아 고등학교 4학년? 네. 오. 네. 자! 힘이 너무 세가지고 실패했지만 전 실험 선수이기 때문에 내가 총평하자면 난 힘밖에 없었다. 배운 건 다 했어. 그렇죠. 모공도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안다리도 한번 시도해보고 근데 안다리한테 긁기까지 한 것만 되게 잘한대. 중국고등학교 2학년 70kg 승부입니다. 바로 그냥 나자빠 뿌려도 돼요. 네. 안 봐주시고 해도 돼. 네. 와. 시작. 오우. 와. 시작. 오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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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졌는지 알 것 같아. 네. 내가 힘쓰게끔 유도를 하더라고. 네, 상대방이 힘을 쓰면은 안 밀리려고 같이 힘을 쓰거든요. 어, 그거를 이용한 거. 맞아. 아까 내가 한참 배우던 거 내가 그대로 당했어. 진짜 순식간이네. 순식간이네. 씨름은 정말 1초 만에 끝날 수도 있고. 씨름은 뭐 진짜 내가 오늘 체험을 하러 왔지만은 절대 뭐 내가 해볼 순 없어. 어떻게.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기술을 시도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. 아 이거 나 한번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나 하기 싫다. 소개 한번 해주세요. 해볼까요 한번? 자신 있게 준비 시작. 그럼 자신 있게. 나가 중요한 부담 문제 이거 빼지 말고.
근데 빼고 싶으면 안 돼. 근데 빼고 싶으면 이거 내가 힘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런 것 같고 제가 알려준 배터리 잘 써먹었어. 이번에 선수들 목표를 맞춰주세요.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진짜 피하기 쉽지 않아요. 근데 진짜 중심이 너무 좋아. 방금도 형이 오른다리 빼고 있다가 오른발이 다리 들렸죠 이렇게. 근데 형이 잘 버텼어. 아니 이게 이렇게 하기 진짜 힘들어요. 진짜 한 시간 배웠는데도 계속 습득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금 방금 자료 다 써먹거든요. 거의 앞다리도 하고 오른발 해보고 다 하고 안다리도 해보고 저 지금 과감하게 한 거 다 하셨단 말이에요. 죽지 않기 위한 거 버팀이었어. 너 형님이랑 하고 싶은 사람 있어? 좀 재밌는 거 타고 싶대. 오! 팬이래요. 아, 그래? 재밌는 거 좀 태워줘. 네. 공짜로. 일단 제가 거스로 한번 받았거든요. 넘기고 싶은 사람 저를. 저 20과학 2학년 김지우라고 합니다. 2학년? 네. 맞아? 네, 팬이에요. 구독했어요? 점프하는 것도 봤어요. 오! 오! 좋아요. 오늘 이거 실험 영상 올라오면은 꼭 봐요. 댓글 남겨요. 네. 할까요 그러면? 그냥 그 뭐야 아니 살 사람이면 안 돼. 우리는 살 사람은 안 돼. 아, 네.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넘기고 싶을 때 그냥 넘기면 돼요. 아시겠죠? 네. 준비 시작. 와, 새끼! 야, 야! 아, 너 잘한다. 너 잘해. 방송을 아는 거야. 새끼! 나를 놀리는데 힘을 다 썼다 이 친구. 아 수고했어요. 아이 저 쉬워. 스텝이 너무 현란한 거 아니야? 춤 좀 추네. 춤 좀 춰. 성곡고등학교 이렇게 와가지고 선수들이랑도 해보고 단 한 시간 정도 우리 노인철 선수한테 조금 배워가지고 해봤는데 저보다 체급이 낮다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. 선수들은 역시 다릅니다. 오늘 일타강 선생님 오셨는데 기대 미치지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번 소감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되게 충분히 잘하셨고 일단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정말 잘했어요. 근데 기술 습득력이 개개인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선수마다 다 다른데 그래도 정말 처음 하는 것 치고 기술 습득력도 되게 빠르시고 또 이제 기술 실행하는 그런 실행 능력 자체도 되게 남들보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갖고 계시는 피지컬이 있으니까 중심 같은 것도 잘 잡고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민속 씨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씨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제가 나자빠지는 것도 많이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